부산항이 세계 물류허브 중심지를 향해 또 한 걸음 다가섭니다.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부산항 신항 2-4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 기공식을 열었습니다.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산업은행 등 11개 사에서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착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이번 사업으로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북측 해역에 5만 톤급 컨테이너 부두 3선석과 63만 제곱미터 규모의 배후 부지가 조성됩니다. 순수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며 총 1조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 부두가 완공되면 부산항 신항은 약 200만 TEU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-4단계 컨테이너 부두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글로벌 물류허브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.